내 아빠 있잖아. 어? 아빠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아빠 있어. 이상하다. 엄마네 엄마 아빠는 봤는데 아빠네 엄마 아빠는 못 봤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너 봤어 분명히. 할아버지도 봤고 할머니도 봤고 우리 엄마 아빠 다 봤어. 뻥쟁이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니야 봤어 분명히. 그래? 그러면 아빠네 엄마 아빠는 어땠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맹구야. 엄마 어디가? 너무 늦었잖아. 아들 엄마 없이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돼요. 엄마 꼭 돌아올 테니까 안녕.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엄마 내가 비 오잖아. 집에 가만 있어 빨리. 엄마 엄마 꼭 돌아올게. 엄마 아빠도 설마 떠나는 거야? 아니 아빠 나 맨날 아빠 맨날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나 그리고 막 재밌게 나 재롱도 막 비울 때니까 제발 가지 마 아빠. 아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손주 잘 지냈어? 할머니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불쌍하기도 하지. 앞으로 할머니랑 같이 살자. 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손주 걱정하지 마. 이 할미가 아빠보다 더 잘 보살펴 줄게. 아이고, 폐지가 다 쓰러졌네. 아이고, 간장이라도 더 주어야지 우리 이쁜 강아지 밥 해주는데.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 하여튼 그렇게 된 거란다. 그렇구나. 근데 아빠 아빠의 엄마와 아빠는 사라졌는데 왜 아빠는 자꾸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아직 내 얘기는 아직 덜 끝났단다 얘야. 아빠 정말 드라마식 끊기 잘한다. 하여튼 계속 얘기할게. 아유 엄마는 또 많이 만들어서 감당 못할 짓을 한다니까. 앵구야! 어? 아 뭐야 밥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지? 에이 이런 거 먹지 말고 엄마가 지금 오랜만에 스파게티 끓였는데 진짜 많이 끓여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앵구도 같이 데려와서 같이 먹지. 빵도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 일로 빨리. 나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 가자. 간다. 아이고, 맹구는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밥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 맹구 데리고 왔어. 맹구 어서 와. 맹구 어서 와. 이거 밥 맛있게 먹자, 우리. 잘 먹겠답니다. 네, 맛있게 먹어. 제 엄마는 쓸데없이 많이 끓여가지고. 좀 뜨거운데.
맹구야가 뭐 집에 혼자 살면서 뭐 불편한 건 없고. 아, 괜찮다 괜찮다 맹구 괜찮다. 그래, 아, 혼자 밥 먹기 외로우면 우리 아저씨네 많이 놀러와서 밥 먹고 가.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오, 알겠다 알겠다. 여보 여보 여보. 아유, 우리 옆집 맹구한테 이 국수 좀 갖다 주는 건 어때요? 아, 또 굶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녀석 밤 10시까지 공부하느라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아저씨 아줌마가 이거 챙겨줘야겠구만.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우리 아들 같은 우리 맹구 아저씨가 이거 국수 좀 갖다 줘야겠네. 응. 맹구야 맹구야 맹구야. 우리 왔다. 맹구 집에 없는 것 같아요. 인기척이 없는데. 아니 지금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되어가는데 중학생 2학년짜리가 왜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지?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무슨 사건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이네. 괜찮겠지? 맹구가 저 올려놔. 지금 맹구 온다. 맹구다. 집에 간대. 야 맹구야. 야 너 집에 안 들어가지고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왜 지금 와? 맹구 알 바 아니다. 이 녀석 내가 신경 쓰도 없고. 아야 맹구야 어쨌든 너 배고플까 봐 아저씨야 아줌마가 국수도 가져왔다고. 맹구 필요 없다. 이거 맹구가 좋아하는 그걸로 만든 건데 재료를 퐁당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특별한 거. 맹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우리가 얼마나 너를 엄마 아빠처럼 널 잘해주는데 우리가 맞아 맞아 엄마 아빠? 당신들은 내 부모도 아니잖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자꾸 가서 파는 거예요? 어차피 떠날 거면 맹구야 그렇게 화를 네가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어. 하지만 말이야 아줌마 아저씨는 너가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아 맹구야. 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 곁에 항상 있을게. 그래 말라고 맹구야 알겠지? 그래 맹구야 너는 우리한테 아들이나 다름없어. 맹구야 너무 걱정하지 말이오. 이게 내 아들? 아이고 아이고 맹구야 아들 낳은 거 축하한다. 맞아 맹구야 너무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꼭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줘야겠어. 하여튼 그렇게 된 거란다. 그렇구나. 근데 아빠 근데 있잖아 그 부부는 날 언제 본 건데? 아 그 말이야? 아 그러면은 그 우리 엄마 아빠나 한번 보러 갈까 그러면은? 그래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가자. 그래. 다녀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잘 지냈지? 아유 오랜만이야 우리 아들. 뭐야 엄마 아까 나랑 인사가 완전 다른데 지금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차별하는 거야? 아빠가 말한 부부가 아 그렇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카락 떠오르는 게 미친 일이야. 아이고.